와, 진짜 산속이네. 와, 이런데 차길이 있는 게 더 신기하다. 아니, 달람님. 네. 지금 여기 완전 산골인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오늘? 제 원래 꿈이 뭡니까? 자연인?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응. 완전 오지예요. 완전 오지. 승용차는 응. 못 올라오고 응. RV만 올라올 수 있는 곳인데 응. 여기가 사실은 맹지예요, 맹지. 맹지인데 네. 이 땅은 얼마 안 되는데 그쵸. 이 주변 5만 평이 북유림이에요. 북유림 한가운데 맹지가 있는 거예요. 산길을 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 안에 이제 농막을 설치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 보통 농막은 컨테이너거나 뭐 다른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서 집처럼 지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운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맹지라든가 산속에 자연인처럼 지내려면 이거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농막은 운반을 따로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네. 이런 산골은 조립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든 날라서 조립해서 농막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명 캠핑형 농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캠핑형 농막.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저희가 한번 볼 겸 저희도 이제 나중에 여주에 자리를 잡았지만 네. 뭐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가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땅을 조그맣게 구해서 이런 걸 설치해서 약간 헌팅하는 느낌 있잖아요. 왜 사냥하고. 아니 그거 잠깐만 나랑 상의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 내 개인 취미니까 마침 또 그런 걸 또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일단 구경 왔습니다. 뭐 구경도 한번 해보고 저런 것들을 뭐 좀 대형 장비라든가 뭐 비용이 너무 비싸게 막 뭐 농막 갖다 놓고 뭐 하고 그러면 뭐 6천만 원, 7천만 원씩 드니까 네. 그렇지 않고 좀 가볍게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뭐 쓰다가 철거가 되니까 조립식이니까 철거가 되니까 나중에 재판매도 되거든요. 사실상 이게 비용이 처음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해체해서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 사이에 이용한 금액만 내가 내면 되는 거거든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봐서 여기 마침 또 대표님 계신다고 하니까 만나보고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요. 기대됩니다. 봅시다. 네, 갑시다. 갑시다. 달람님, 여기에요? 네, 이겁니다. 이거. 우와. 이게 이제 헌팅 뭐 쉘터? 헌팅 쉘터?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냥하는 네. 용도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이런 농막이나 이런 것도 이동 설치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픽업트럭이나 이런 걸로 갖고 이게 이제 혼자 기준으로 한 2시간 정도면 조립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대박이? 뭐예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꼭 농막 용도로 쓰지 않고 무슨 뭐 인삼밭 지킨다든가 그치. 아니면 뭐 산에 임업하시는 분들 네. 뭐 지키는 용도 아니면 뭐 작가님들 있잖아요. 네. 막 책 같은 거 쓰러 노트북 들고 막 산속에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여기 지금 공기 얼마나 좋고 새소리 들어봐, 새소리. 뭐 여름 때나 네. 겨울 때나 이럴 때만 여기 와서 농막처럼 지내도 되고 그 캠핑해도 되고 그쵸. 여기서 글 써도 되고 그쵸. 아니면 여기 뭐 장례산 맛이다 이래버리면 이런 거 설치하고 막루로 써도 되고. 그거 내가 보기엔 유튜버분들도 많이 환영하실 것 그쵸, 같은데? 유튜버분들 이런 데 와갖고 약간 먹방 뭐 찍거나 먹방하고 놀이하고 막 이런 거 그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산에서 막 뭐 찍는 거 그치 이런 거 활용해도 되고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것 같아. 괜찮죠? 이런 거 간단하게 설치해가 되게 괜찮아요. 이걸 갖고 오신 대표님이 네. 원래는 본인 사용하는 용도로 네.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유튜브에 우연히 올렸는데 주변에서 문의가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도 좀 구할 수 있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거 무역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무역을 하시다 보니까 수입 이런 걸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거 괜찮겠다 우리 땅에다 갖다 놓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수입해서 쓰고 계시다가 우연히 네. 유튜브에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땅이 70평밖에 없어요. 웃긴 건 구규림이 50만 평이에요. 여기 50만 평. 완전 알박기. 우와 멋지다.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치. 근데 우와. 이거는 텐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가설 건축물 신고도 필요 없어요. 자, 가봅시다. 네.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럽시다. 이게 이제 지상에서 한 1.5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높이가 다 네. 종류별로 있대요. 아, 종류별로 있어요? 높은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고, 4m짜리도 있대요. 근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뱀이라든가 해충, 들짐승 이런 것들을 못 올라오니까 그치.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조립식인데 굉장히 중량 감이 있어서 진짜 흔들림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런 데 가서 막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치. 뒤집 뒤집 올라가 볼게요.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죠? 오~ 진짜 이거를 지금 바닥에 고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얹어만 놓은 거예요. 제가 네. 키가 184에 몸무게가 100kg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충분해요. 저 혼자 지내는데. 지금 여기 소파도 들어와 있어요. 충분해. 이런 데 소파도 딱 갖다 놓고 이런 데다가 소전장 간단하게 하고 뭐 책 쓰고 책상 같은 거 책 쓰고 해도 되고 여기 좋은 게 이게 원래 약간 헌팅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잖아요. 목적이.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 창이 다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더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어떤 거요? 여름 때 오면 좀 개방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오픈이 다 됩니다. 이거 보시면 오픈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 패킹이 다 있어서 이게 그냥 뚜껑만 닫히는 싸구려가 아니라 응. 비밀이 다 돼요. 더 대박인 거. 응. 미쳤지? 자, 봐봐요. 천장이 열려. 어머 어머 어머. 완전 오픈돼요. 양쪽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엄청나요. 이거 그리고 뭐 농막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갖다 놓고 쓰기가 너무 좋아요. 맹지 같은 데 있잖아요. 맹지 같은 데 땅 조금씩 있는데 몇십 평씩 있는데 그치. 그 중간중간 산 중간에 그런 데 사갖고 이렇게 꾸며놓으면 돼요.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고 텐트로 들어가니까 혹시나 그리고 이거 쓰다가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농막이나 뭐 텐트 이런 것들은 옮기기도 힘들고 운반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쵸. 이걸 쓰다가 해체해서 다시 되팔아도 돼요. 다른 것들 농막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하기도 힘들고 임자 만나야 되고 그렇죠. 관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해체해서 그냥 다시 팔아버리면 돼요. 처음에 초기 비용이 좀 있더라도 나중에 손해보는 게 거의 없어요. 괜찮죠? 가평에 땅을 하나 알아보자. 산 중간에 맹지 같은 거는 좀 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너무 좋다. 그죠? 응. 괜찮죠? 너무 좋다 이거. 여기 사면에 다 뚫려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근데 진짜 바람이 안 들어오네. 이거 완전 기밀입니다. 완전 기밀. 네, 완전 기밀. 맞아. 네, 그냥 닫힌 정도가 아니라 완전 기밀이에요. 지금 밖에 바람이 좀 부는 타입인데 지금 바람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기밀이 너무 잘 되는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이거 계단도 되게 튼튼하네. 생각보다 튼튼하죠? 진짜 튼튼하다. 중량감도 있고 확실히 좀 튼튼해요. 우와. 그래서 이런 데 딱 설치해놓고 보세요. 이게 나무 밑이거든요. 네. 나무 아래 여름 때 되면 여기 그늘 엄청 치겠죠. 그치. 나무 밑에 딱 설치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계곡이 흐르고. 네? 나 계곡이 너무 좋아. 그 옆에 이렇게 딱 계곡물이 흐르고 여기가 계곡이거든요. 자,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곡이 쫙 있거든요. 산 속에 이렇게 딱 있는. 어때요?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활용이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영상 공유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지금 직접 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나 농막 때문에 지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개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